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아이옵스 클랜 대 럭셔리 클랜, 럭셔리 클랜 대 아이옵스 클랜 비조 1차전 경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오늘의 경기는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자, 11시 저그죠. 11시 저그 보라색 저그입니다. 박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네,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윤증상 선수를 잡아냈고요. 자, 그러면서 생산과 컨트롤까지 나오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왔고, 자, 이번 경기는 자, 네 번째 경기까지 이어서 출전을 했는데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서 5시 테란입니다. 저번 시즌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던 네, 아이옵스 테란 라인 중에 한 명, 자, 배우현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저번 시즌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아이옵스 클랜을 준우승으로 내려놓는데 또 이바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팀이 유명한 화가보다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라는 뭐 생각을 했었지만 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네오나르도 이티빈치 이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캐치마인드 랭컷입니다 이러시네요. 네, 캐치마인드 하면 낫지. 예, 솔직히 캐치마인드 하면 낫죠, 여러분들. 예. 자, 미치셨나요 이러시네요. 아예 나 도쳤어. 예. 그 피아노 배우러 갔는데 이제 독가지밖에 안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도르고 끝났죠. 네, 따라서 일단 중요한 거는 경기가 시작이 됐고 일단 3의 처리 필드 뒷마당 쪽에 해처리를 피었습니다. 박현우. 일단 뒷마당이 있는 맵이기 때문에 테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맵에서 테란 출전이 굉장히 빈번하고요. 실제로 테란 승률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맵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연. 자, 배우연 선수 저번 시즌에 이어서 시즌2까지 이옵스 클랜을 또 상위 클래스를 올려주기 위한 움직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에버클랜, 우승 클랜이었던 에버클랜이, 네, 패자전까지 가면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네, 어제 겨우 최종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아이옵스도 보여줘야죠. 네, 다시 살아나는 모습, 네, 준우승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은 우승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입구를 막고 있는 배우연. 네, 깔끔하게 저울이 두 개 잡겠네요. 배우연, 가두리 양식. 많이 가둬본 솜씨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한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박현우 선수도 방금 전에 그 보여줬던 그렇죠. 럭셔리 히드라, 럭셔리 다크템플러.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자,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렇기 위해서 아이옵스를 먼저 잡아야겠죠. 야, 근데 진짜 토할 것 같아. 와, 씨발 배불러. 예. 이거 소화가 안 될 땐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죽겠다. 소화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소화가 안 돼서 틀을 말아봐, 그지? 자, 그러면서 일단은 테라 SCV가 올라오고 있는 성큰 있죠. 토하면 돼. 아, 근데 토하기 싫을 때. 콜라 없어. 자, 일단은 배우연 선수의 테크 상황은요. 일단 스타프트를 먼저 올렸는데 일단 발키리를 먼저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빌드죠. 최기승 선수가 어저께 보여줬던 그런 빌드입니다. 네.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테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빌드인데 아주 굉장히 승률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또 이렇게 가면서 레이트 메카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빌드다 보니까 어떤 요즘 테란들이 이런 빌드를, 네, 선 발키리 빌드를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플레이를 특히 일렉트리 서킷에서 네, 많이 나오죠. 네, 트름계의 호날두인데 요즘 트름 안 하나요, 그러신데. 예, 그쵸. 제가 요즘 트름 좀 안 하죠, 여러분들. 예, 너무 건강해서 그런가 봐. 예. 거짓말 하니까 왠지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사내발 빌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 100번은 함 이러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터렛 짓고 있고요. 사르바 일단 비타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테란이 세 번째 멀티를 네, 언덕 위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멀티죠. 굉장히 네, 비타스크에게만 피해를만 받지만 않는다면은 죄송합니다. 진짜 소화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일단 안전하게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안 맞죠 얘는? 예. 자, 어쨌든 일단 테란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현우 선수도 미테스크 소수만 뽑아주면서 네, 앞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멀티를 먼저 하면서 테크를 빨리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병력 뽑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뮤타스크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하지는 힘들고, 일단은 이 타이밍이죠. 배우현 선수가 준비한 타이밍은 발키리 한 3개 정도 타이밍입니다. 발키리 3개에 바이오닉 병력으로 한번 찔러보면서 일단 나가고요. 그러면서 추가된 공격은 추가되는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고, 그러면서 멀쩡히 마인을 개발하면 세사리방에 추가된 공격을 마인으로 수비하겠다는 그런 빌드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세 번째 멀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병력들이 움직이면서 사리방에 추가된 멀티 러커가 나오기 전에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한번 나가야죠 적극적으로. 자, 적극적으로 안 나가나요? 사리방 빌드를 체크를 하고 안 나가나요? 지금 밑에서 체력도 많이 뺐는데 이러면 나가야죠. 네, 홀랄랄랄랄랄 수원님, 네, 초콜릿 감사하고요. 대신 발키리 주시면 이거 발키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 러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공격 들어가는 거 저울리부터는 맞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발키리! 자, 발키리! 발키리 다 잡았어요! 박현우!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발키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발키리 순식간에 잡아내서 박현우 선수가 밀어냈습니다. 러커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요 로코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이브까지, 그렇죠, 네, 하이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3까지 안전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테란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메카닉 가야죠.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메카닉 체질을 전환하면서 후반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괜찮죠. 네, 마인 쳐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견제. 일단 이 병력들이 나가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글쎄요, 나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드는데, 자, 글쎄요, 어차피 병력들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드랍십으로 나가는 게 더 좋거든요. 일단 뭐 드랍십과 동시 공격 가겠다라는 생각이면 압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처 드랍, 그러면서 바이오닉 병력 압박. 자, 배우연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병력들이다 보니까 일단 뭐 그렇게 이득을 많이 보긴 힘든데, 글쎄요, 네, 박경호 선수가 졸리랑 같이 덤시면 잡는데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거 지금 사우디 이기거든요. 그쵸, 사우디 이깁니다. 박경호 아까처럼 과감한 모습이 필요해. 여기 마인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벌초 드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뒤쪽 멀티로 배우현 선수가 준비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바로 벌초 드랍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득을 봅니다. 자, 방금 나가있던 병력이 사람의 이런 드랍 플레이를 신경 못 쓰게 만들기 위한 그런 병력들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또 피해를 받고 마네요.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될 피해인데 이거. 자, 로코까지 또 들켰고, 사람의 지금 어떤 움직임인지 지금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병력 나옵니다. 바이오닉 병력도 공인업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일단 병력들이 이제 나오면서 한 방 더 압박을 가면서 오버로드나 이런 맵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일단 시야를 밝히고, 그러면서 자신을 안정적으로 네,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바로 공인업 됐네요.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주발. 네, 그렇죠. 일단은 저울린 잡아내면서 압박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야, 배우연!
자, 이거는 공, 너무 공격적일 필요 없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코너 깨면서, 자, 추가적인 공급에, 일단 벌초를 들어갔으면 위타스가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팔을, 많은 패를 주지 힘들겠지만은, 자, 그래도 이렇게 난전을 펼쳐주면서, 지금 초반에 힘들었던 그 발키리가 다 잡히면서 힘들었던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라는 게 배우현 선수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죠, 지금? 깔끔하죠, 지금까지. 초반에 그, 뭐냐. 거시겠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일단 러커가 있기 때문에 뭔가 피해 주긴 힘들고, 일단 러커 축원이 못되게 일단 만들어주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건 죽으면 안 되죠? 자, 1대1! 잘 패스해요. 네, 아니네요. 자, 그러면서 벌초로 맵장악 들어갔습니다. 자, 센터 맵장악 들어가면서 이제 뒤쪽에 추가적인 멀티를 할 수 있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테란이 그렇게, 힘들다고 제 말은 안 했죠, 아까부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메카를 가기 굉장히 좋은 그런 맵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용 굴러왔어,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터널, 다 뚫려요, 터널 안 뚫렸네요.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배우용. 배우는 소리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아까 발키를 다 잃고 나서 주도권을 분명히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혜원 선수가 아까 그 나왔던 바이오닉 병력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람한테 드랍 타이밍을 줬고요. 드랍 타이밍을 주면서 배우는 선수가 순식간에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배우는 선수가 진짜. 자, 그러면서 6시 멀티 들어가고, 레이트 메카를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탱크 나오면서 6시 멀티 과감히 들어가고, 백두리 진짜 마구마구 늘려내면서 이제, 그쵸. 마인으로 센터 잡고요. 로커 병력 충원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은, 6시 멀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론 다 잡았고, 적의 멀티가 없습니다. 테란과 멀티가 똑같은 상황. 오히려 지금 테란이 멀티를 더 가져가게 되면은 멀티 숫자가 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디팔러, 마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자, 이렇게 마인으로 맵장악하면서 멀티, 마인으로 맵장악하면서 멀티, 그러면서 탱크와 골리앗, 그리고, 벌처 충원해가지고 나가는 피드. 이게 바로 레이트 메카닉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 완벽한 모습을 지금 배우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야, 완벽합니다. 진짜 레이트 메카닉 진짜 오지네요, 배우현 선수. 자, 그러면서, 네, 오버로드 잡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주변에 병력만 충원되면은, 자, 이거 점점 한방 병력이 강해지면서 업그레이드까지 되는 배우현 선수의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박현우 선수가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 막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서 디팔러와 저글링, 소수 저글링을 통해서 드랍 플레이나 아니면 난전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맵을요, 지금 배우현 선수가 전진해서 라인을 잡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라인을 테란이 이렇게 전진해서 못 잡거든요, 보통. 자, 그만큼 상황을 좋게 만들었고, 사내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탱크한테 1에 대해서 걸어도 돼요, 지금에는. 예. 이건 아니죠. 예. 이겼네. 자, 또 로커 이렇게 또 죽으면은 멀티 날아가거든요. 이건 안 되거든요, 멀티 날아가면. 자, 배우는 선수 추가되는 병력 보내면서 이제 멀티 쪽 끊어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커 죽어나가죠, 로커. 힘들어요. 로커가 녹아내립니다. 메카닉 병력한테 강하지가 않거든요, 로커가. 로커 다크솜이면 몰라도 그냥 로커는 안 약하거든요. 약하거든요. 안 약한 게 아니라. 네. 자,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박현우 선수. 네, 어영부영 막으면서 버텨야 되긴 하는데, 버티면서 자원적인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테란한테. 테란 자원이 너무 많아요. 어머. 자, 털을 뚫어내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은 막고 있는데요. 자원이 붙이죠. 병력이 붙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드롭 뽑고, 다크스톰 일단은 저글링으로 막겠다라는 생각. 추가되는 벌처들, 네, 오면서, 일단 오고 있는데, 일단 병력만 추스르면, 테란 병이 너무 많네요, 이거.
네,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와, 테라멀티 너무 잘 들어가고요. 지금 일단 다크솜 러커 아니면은 시간을 벌 게 없는데 다크솜 러커로 막아야죠. 다크솜 러커. 아, 디파로 잡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디파일러 바로 디파로 좀 잡죠. 아, 제재 너무 완벽하네 배우요. 와, 이렇게 깔끔한 모습 이걸 원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제 배우 저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이옵스크랜이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2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 냅니다.